제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옆에 있는 이 동아빌딩 반이 감리교단입니다. 이 건물의 반이 감리교단 거야. 그러니까 감리교단 앞에서 이렇게 애국운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다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종강훈 목사님의 애국운동하는 이것이 왜 진짜냐?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천년 묵은 나무는 그 해에 나뭇가지가 나옵니다. 그 해에 나뭇가지가 나온 것이 천년입니까? 아니면 몸체가 천년입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 나무는 1년마다 새싹이 나와도 천년 됐으면 천년 된 나무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이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그 역사성을 찾아서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이 모임이 진짜입니까? 저 반대쪽에 서는 자들이 진짜입니까? 애국운동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1년짜리 아니 5년짜리들이 나라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단칼에 몰아내는 것입니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성과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이 새로 세워지자마자 타도운동을 하겠다고 6시에 모입니다. 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들의 창고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자이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탈선입니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공의롭게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강훈 목사님이 역사성을 세워놓고 이 나라의 예수왕과 복음 통일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 대신에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겸손히 우리는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들이 강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